여러 바이소를 이렇게 합식해 놓았습니다. 사장님, 요 바이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면 요 꽃대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꽃대 맞아요? 바이솔 꽃이 네. 정말 예쁘잖아요. 네. 오래 키우시려면 사실은 꽃대는 네. 중간에서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, 사실은. 아, 그래야 네. 얼굴이 네. 여기서 더 멈추게 되면서 네. 엄마가 안 죽거든요. 아, 꽃대를 잘라주면? 네. 이 꽃대가 이렇게 피고 엄마가 죽으면 주변에 새끼들을 많이 쳐요. 자고를 많이 번식하게 되기 때문에 네. 그냥 꽃 봐요, 저는. 아, 그냥 꽃 네. 보시고? 예. 네. 다육이 꽃도 예쁘지만 네. 바이솔 꽃도 정말 예쁘고요. 네. 그 중에 바이솔 꽃이 예쁜 건 네. 거미 바이솔 네. 꽃도 정말 예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보는 재미도 괜찮아서 네. 그냥 너무, 봅니다. 너무 예뻐요. 이렇게 다 합식을 해놓으셨으니까. 네. 어쩌면 이렇게 합식을 잘 해놓으시는지. 요 위에 있는 아이는 꽁의 비름이라고 예, 예. 하는 거 맞죠? 묵으면 네. 꽃대가 올라오고요. 요 아이가 좋은 게 한여름에 이제 꽃들이 거의 초하류들도 꽃이 없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것들도 꽃이 다 시들 때인데 네. 그때 7월, 8월 가장 더운 날이 될 때 네. 꽃을 피워주는 아이가 요 꽁의 비름이에요. 네. 그리고 얘는 다 겨울 되면 다 죽어요. 근데 요 뿌리만 살아있잖아요. 네. 그럼 또 올라오는 애가 얘, 요 아이예요. 바이솔 요즘에 인기 폭발이잖아요. 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월동이 노숙 월동도 되고 베란다 월동도 되고 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이솔 네. 이렇게 콜라보로 모듬으로 심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. 네. 알겠습니다. 잠시 후에 사장님 이거 바이솔 합식 하시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